쏙쏙 경제가 쏙쏙 보드게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게임판을 이렇게 잘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보험 증서 카드, 이벤트 카드, 꿈을 내품의 카드, 구매 카드를 각각의 그림에 맞춰서 잘 섞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먼저 원하는 색깔의 말을 고르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수만큼 출발선에 놓고, 그리고 꿈 포인트 말을 꿈 포인트 출발선에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른 색깔에 맞는 성장 카드 3장과 참조 카드 1장을 각각 가져가고요. 그리고 돈은 은행에서 50만원, 10만원, 5만원, 1만원 이렇게 4가지의 권이 있는데 200만원을 가져갑니다. 각각. 그래서 50만원 3장과 10만원 5장으로 200만원을 받고요. 이렇게 생긴 기록지를 한 장씩 가져갑니다. 여기에는 저축과 투자, 기부 활동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필기 도구를 하나씩 준비해 주세요. 이 게임은 꿈 포인트를 50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꿈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 주어진 월급으로 투자나 기부, 저축 같은 경제 활동들을 균형 있게 하면서 꿈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자,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1부터 6까지 나와 있는 주사위를 굴려서 말을 이동하면 됩니다. 네 칸인데요. 이렇게 말을 이동하면 그 칸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됩니다. 우선 투자나 기부나 저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10만원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투자 칸에 걸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20만원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 돈에서 20만원을 은행에다 낸 뒤에 기록지에다 투자 칸에다가 20만원 이렇게 적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기부나 저축도 마찬가지로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보험 칸에 걸리면 저는 10만원을 내고 보험증서를 하나 구매할 수 있어요. 이 보험증서는 자신의 기록지 위에다가 뒀다가 내가 사고가 나면, 여기 빨간색으로 사고가 이렇게 나죠? 그러면 그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증서를 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죠. 만약 내가 보험증서가 없으면 이 사고 칸에 적혀져 있는 대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꿈 포인트를 잃거나 아니면은 돈을 잃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구매 활동이 있는데요. 구매 칸에 걸리게 되면 구매 카드 두 장을 뽑아서 그 중에 한 장을 구매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구매 카드는 위쪽은 꿈 포인트, 아래쪽에 가격이 있는데 둘 중에 내가 원하는 카드를 사고 나머지 카드는 버리면 됩니다. 저는 이걸 샀는데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가격을 은행에 내고 여기 나와 있는 만큼 꿈 포인트 말을 움직여주면 됩니다. 저는 네 칸을 갔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기록지 위에 구매 카드 위에다가 얹어두면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경제 활동 이외에도 다른 활동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초록색에 이벤트 칸이 있어요. 이벤트 칸에서는 이벤트 카드를 한 장씩 뽑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벤트 카드에는 위에 색깔이 빨간색인 것과 파란색인 게 있어요. 파란색은 모두라고 해서 이 카드를 뽑은 사람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의 혼자는 카드를 뽑은 그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 나와 있는 대로의
행동을 하면 돼요. 사용한 이벤트 카드는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꿈을 내품의 칸에 걸리게 되면 꿈을 내품의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꿈을 내품의 카드는 퀴즈예요. 그래서 카드를 뽑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먼저 정답! 하고 맞추는 사람한테 꿈 포인트 2점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낸 사람은 꿈 포인트 3점을 갖게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달아서는 저축왕과 기부왕 그리고 복권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축왕과 기부왕은 말 그대로 누가 이 칸에 걸렸는 거와 관계없이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 또는 가장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이 3점의 꿈 포인트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권은 게임 참가자들이 각자 5만원씩의 돈을 모으고 그리고 이 칸에 걸린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는데요. 그 주사위는 먼저 숫자를 정합니다. 내가 3 이렇게 정했을 때 주사위를 돌렸는데 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된 거니까 이 돈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3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 옆 사람에게 또 그 옆 사람에게 기회가 가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다 시도했는데 아무도 이 돈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그 다음번 기회로 넘어갑니다. 2월 되는 거죠. 더 그리고 이 게임판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칸 외에도 동그랗게 생긴 칸들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칸에서는 나는 지나칠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제 말이 지금 여기 있죠? 그런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4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내 칸을 그냥 지나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멈춰서는 보험을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 카드를 뽑아서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저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보험 증권을 사야 하거나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저축을 더 해야 된다면 주사위로 지나치지 말고 여기서 멈춰서서 이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요. 대각선으로 보면은 여기에 스탑 칸과 출발 칸이 있어요. 출발은 물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곳이고요. 스탑 칸에서는 모든 말은 여기서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 참조 카드에 잘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받았는데요. 여기서 스탑칸에서는 첫 번째는 저축과 투자의 수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한 사람들은 10만원당 만원의 이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저축을 30만원에 했다. 그러면 3만원의 이자를 은행에서 받게 됩니다. 투자를 만약에 했으면 주사위를 굴려서 투자의 수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1에서 2가 나오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 10만원당 내 돈에서 만원을 은행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손실이 난 거죠. 그리고 주사위 3과 4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빵이죠. 그리고 5와 6이 나오면 10만원 투자금당 2만원의 투자 수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만원을 투자했으면 6만원에 수익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축과 투자 각각 20만원당 1점의 꿈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축을 20만원을 했고 투자를 30만원을 했다면 저축에서 1포인트 그리고 투자에서 1포인트를 얻어서 2포인트를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축과 투자의 수익 그리고 꿈 포인트를 계산을 하는 곳이 스탑입니다. 이렇게 말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출발칸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는 주사위가 몇이 나오든지 간에 반드시 멈춰서야 됩니다. 이 스탑칸과 같죠. 여기서 멈춰서서 여기서 생활비를 내거나 또는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내가 가진 남은 돈에서
50만 원을 생활비로 먼저 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15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또 이벤트 카드 한 장을 뒤집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출발칸에 도착했는데 50만 원이 없어서 생활비를 못 내게 되는 경우에는 꿈 포인트를 3점을 이렇게 잃습니다. 게다가 월급 150만 원을 받고 거기서 50만 원을 생활비로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을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죠. 내 말이 어떤 칸에 도착했는데 저축, 투자, 기부 같은 활동을 만약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행동을 못하게 되면, 실행을 못하게 되면 꿈포인트를 1점씩 잃게 됩니다. 꿈포인트를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15와 30을 지나는 시점에서는 내가 꿈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받았던 성장 카드가 3장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주사위를 하나 더 굴려서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출발점을 지날 때마다 월급을 30만 원씩 더 받게 되거나 아니면 출발점을 지날 때마다 꿈 포인트를 3점씩 더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성장 카드가 있는데요. 이 점을 지날 때마다 이 카드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를 지날 때 플러스 3점을 얻겠다라는 성장 카드를 뽑으면 자신의 기록지 위에 있는 성장 카드 칸에다가 뒤집어서 놓고 출발 지점을 지날 때마다 3점씩을 더 얻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30점의 꿈 포인트를 또 지나게 되면 나머지 두 장의 카드 중에서 또 한 장을 골라서 예전에 뽑았던 카드와 동시에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이번에 이 카드를 골랐다면 출발점을 지날 때마다 3포인트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매번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주사위 두 개를 함께 굴려서 더 빨리빨리 말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게임을 하는 방법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게임은 얼마나 말이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꿈 포인트를 얼마나 빨리 쌓느냐 그리고 50점의 꿈 포인트를 누가 먼저 획득하느냐가 게임의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꿈 포인트를 잘 획득하기 위해서는 저축, 투자, 기부 같은 경제 활동을 균형 있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방법을 알아보셨는데요. 꿈이 쑥쑥, 경제가 쏙쏙 보드게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합리적인 경제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